이 작은 섬 지역에서는 이 생필품을 사려고 해도 더 큰 섬으로 가야 합니다. 이 택배 주문을 해도 이 도심과 달리 빠른 배송이 어려운데요. 이런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드론 시범 배송이 시작됐습니다. 강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종이 상자를 넣자 드론이 파란 하늘 위로 떠오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힘차게 날아갑니다. 4분간 비행한 드론은 경로당 앞마당에서 상자를 떨어뜨립니다. 상자 안에는 오리고기가 담겨 있습니다. 인천 옹진군 섬 지역에서 시작된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에 주민들은 만족합니다. 이용하니까 확실히 좋죠. 우리는 편리하고. 이 드론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비행하며 각 지역으로 물품을 배송합니다. 지난 24일 덕적도와 소야도에서 시작된 드론 배송은 다음 달에는 자월도, 대이작도 등 6개 섬으로 확대됩니다. 주민들은 전용 앱을 통해 하나로마트에 있는 250여 가지 생필품을 최대 무게 3kg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. 물품은 당일 무료 배송되며 집 근처 경로당이나 주차장 등 배달 거점을 지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. 집에까지 또 그 지역에까지 이게 배송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인천시는 시범 사업을 분석해 배송 가능 품목과 무게를 확대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지역도 늘릴 계획입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